안녕하세요. 노릴카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비료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효과가 좋은 막걸리 비료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산에 소나무가 조금 병들거나 밭에 이렇게 농작물이 잘안될때이 막걸리를 뿌려서 영양분을 많이 보충해 줬다고 하는데요. 저는 실제로 집에 화초들에는 이런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비료의 겉면을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식물 성장에 꼭 필요한 3대 요소를 적어 놓은 건데요. NPK라고 해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숫자가 N, 그러니까 질소고요. 두 번째 있는 게 인산, P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K, 칼륨인데요. 이것들은 각자 식물에 주는 영향이 조금씩 달라요. 맨 앞에 있는 N 질소의 경우에는 식물의 잎과 가지를 조금 충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P, 인산은 식물의 꽃과 열매를 다는 식물의 경우 그 열매를 조금 더 튼튼하게 달아주는 그런 영향을 주고요. 마지막 칼륨 성분, K는 식물체의 뿌리를 조금 더 튼튼하고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학적 비료가 효과는 굉장히 좋고 쓰기에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단점들이 조금 있죠. 어쨌든 화학적 요소를 썼기 때문에 조금 거부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이렇게 저희가 관상 목적으로 키우는 저런 화초들에게 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텃밭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기에는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들어 볼게 바로 이 막걸리를 이용한 천연 비료인데요. 이 막걸리 안에는 NPK가 정말 골고루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막걸리를 이용해서 천연 비료를 한번 만들어 보고 비율도 한번 어떻게 맞추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막걸리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이사 오기 전에는 집 주변에서 이렇게 작은 텃밭을 가꾸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 화학 비료를 주기에는 이 비료가 너무 비싸요. 이 정도 병이면 진짜 한 두세 번 주면은 정말 밭에 뿌려주면 끝날 비율인데 요거는 진짜 한 2만원에서 3만원까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마 밭은 줄수 없고,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토마토랑 고추를 키웠었는데, 이 막걸리를 이렇게 제대로 된 비율로 한 것도 아니고, 대충 섞어가지고, 물에 섞어서 줬는데도, 이렇게 탐스럽고, 풍부한? 이런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부터는 집에 있는 화초들에도 이 막걸리 비료를 만들어서 한번 줘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막걸리 비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할 거는요, 막걸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설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량을 위해서 종이컵 하나와 소주컵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가장 첫 번째 순서로 막걸리와 설탕을 2대1 비율로 섞을 건데요. 양은 얼마나 만드시는가에 대해서는 자유예요. 저는 오늘 한번 정도 줄 용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얼마나 하는 건 자유지만 이 비율만 좀잘 맞춰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와 설탕을 2대1의 비율로 섞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종이컵으로 꽉안 차게 그냥 이렇게 넘칠랑말랑한 걸로 두 잔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요만큼만 만들어도 온 저기 베란다 식물들에게 주고도 남을 용량이니까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탕을 종이컵으로 한 컵만 넣어줄 건데요. 그래서 비율은 막걸리와 설탕을 2대1 정도 비율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설탕을 막걸리에 넣어주는 이유는 막걸리 속에 들어있는 미량 원소들 있죠.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 설탕이. 그래서 설탕을 넣고 잘 녹여주시면 이 막걸리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과 NPK 그 성분들이 좀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설탕을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막걸리를 먼저 넣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실수를 한것 같아요. 여기 막걸리 국물이 조금 남아있어서 설탕이 많이 묻어있잖아요. 설탕을 먼저 한 컵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막걸리를 부어주시면 이렇게 번거롭게 한 번 더 컵을 씻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설탕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막걸리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막걸리와 설탕 섞은 거를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걸로 잘 녹여주시면 되는데요. 은근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천천히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설탕을 좀 녹여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막걸리 비료를 완성해 보았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완전히 설탕을 녹인 막걸리 비료를 실온에서 한두 시간 정도 이 미생물들이 조금 활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셨다가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설탕을 녹이자마자 바로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물에 희석해서 텃밭이나 화분에 줘야 될 텐데요. 그 비율 맞추는 게 조금 힘들죠.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텃밭에 사용할 때는 막걸리 비료와 물의 비율을 1:25 정도로 하는데요. 그렇게 맞추려면 일단 2리터짜리 생수병이 필요해요. 2리터짜리 생수병은 마트에 가면 요즘에 2리터짜리 물 많이 팔죠. 요거 드시고 그냥 남겨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소주잔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1:25를 맞추기 위해서는 쉽게 이 2리터짜리 생수병에 요 소주잔으로 꽉 채워서 두 잔을 부어 주신 다음에 물을 꽉 채워서 흔들어 주시면 1:25의 비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화초들에게 줄 때는 조금 더 비율을, 물의 비율을 높여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막걸리에도 되게 낮은 퍼센트이긴 하지만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 뿌리에 탈수를 조금 일으킬 수가 있어서 텃밭에 줄 때보다는 저는 두 배의 양을 잡았어요. 1:50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2리터짜리에다가 요 소주잔 한 컵 꽉 채우면 50ml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게 그냥 꽉 차지 않을 정도로 그냥 한 1cm? 요 정도. 그냥 저희가 소주 따라 마시는 정도 있잖아요. 이렇게 꽉 채워서 마시진 않잖아요. 이렇게 소주 따라 드시는 정도 이 한 컵을 그냥 2리터짜리 생수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남은 이 생수병에다가 물을 꽉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막걸리 천연 비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비율이라면 간혹 가다가 이 막걸리 비료를 화분에 주었을 때 시큼한 냄새가 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정도 비율로 하면 식물에게도 영양분도 줄 수 있고 냄새도 많이 안 올라오고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게 묽어 보여요. 딱 봐도 이렇게 너무 뿌옇지 않고 제가 이걸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술맛도 안 나고요. 약간의 막걸리 향과 그리고 단맛도 거의 안 나요. 이 정도면 식물한테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만든 천연 막걸리 비료를 그냥 화분에 뿌려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요거를 뿌려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후기도 좀 봐야겠죠. 저희 집에 지금 이 벵갈 고무나무가 희마리가 굉장히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화분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롱토분에 심었는데 물마름도 너무 빠르고 흙에 영양분도 많이 빠져나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성장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막걸리 비료를 일주일에서 이주일에 한 번씩 줘가면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 대왕 몬스테라 얼마 전에 두 개로 분주해서 키우고 있는 큰 화분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보이는 녀석과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이 있는데 지금 둘다 성장을 멈춘 상태예요. 아직 뿌리가 그 분갈이 이후에 활착이 많이 안 돼서 그런지 세잎을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진촉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요. 이 녀석한테는 그냥 물만 줘보도록 하고 이 뱅갈고무나무 뒤에 있는 이 녀석한테 이 막걸리 비료를 주면서 두 녀석의 성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까 만든 요거를 그냥 부어주시면 돼요. 화분에 물 주시는 것처럼 그냥 푹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소리가 나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대왕 몬스테라에도 이 막걸리 비료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물을 줄 때마다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렇게 한 번은 막걸리 비료를 이용해서 주시고, 이제 또 겉흙이 말랐을 때 다음 물줄 시기에는 그냥 맹물을 한번 주시고, 또그 다음에는 비료를 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비료를 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만들기도 굉장히 쉽고 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잘 키워서 봄쯤에는 이 몬스테라랑 저 몬스테라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 녀석에게는 그 어떤 비료 성분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고 남은 막걸리 비료는 버리지 마시고요. 막걸리 병에다 넣든지 아니면 그냥 병에다 넣으셔가지고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까지 냉장 보관하시면 쉽게 쓰실 수 있으니까 보관해 두셨다가 쓰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막걸리 유통기한에 맞춰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드실 때 애초에 한번 쓰고 말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막걸리를 사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니까요. 집에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아버님이 계시거나 남편분이 막걸리를 좋아하신다면은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드실 때마다 종이컵 한잔 정도만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종이컵 한 잔에 설탕은 반잔 넣어서 섞으면 딱 좋겠죠. 그렇게 누군가가 막걸리 드실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